고장난 RTX 2080 슈퍼글카를 번장해서 구매했습니다. 바로 주고요. 판매자가 게임을 돌리면 갑자기 팬이 개풀바라면서 화면이 안 나온다길래 유튜브를 한 두어 달 쉬려고 했는데 돈이 떨어져가지고 그래픽카드가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GPU에 전원을 공급하는 모스펫에서 0.8V를 박아줘야 GPU가 전기를 빨아제끼고 풀바를 시작하는데 이런 증상은 어떻게 점검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열화상 카메라로 GPU가 풀바랄 때를 지켜봤는데 아니 이게 웬걸 열이 발생하고 있는 모스펫을 발견! 모스펫이 고장나 GPU가 풀바랄 때마다 전원이 차단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네요. 불량이 발생한 모스펫을 교체하기 위해 잠깐만 이 화면에 캐파시터가 가리잖아. 뗐다가 다시 붙여야 되니까 솔더잉으로 거기를 그 쑤셔. 아니 더 쑤셔. 더 아니 그냥 막 쑤셔. 더 더러운 새끼. 약속에 샵 120도로 모스펫을 제거! 제거된 곳에 남아있던 잔납을 솔더잉으로 제거하고 유연납을 좀 묻혀준 다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모스펫을 구매! 무적의 380도로 조져주면서 모스펫 캐패시터를 때려받고 테스트 프로그램을 돌려봤는데 나이스! 병은 이걸로 닭 사나 해야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